하늘을 누비는 미래의 교통수단 에어택시를 타러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서울연구원 정기간 행물 세계도시 동향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UAM, 도심항공교통이라고 불리는 에어택시는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전기동력 비행체에 사람이 탑승하는 교통체계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40년까지 도심항공교통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롤랜드버거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 운행될 에어택시가 16만 1000대에 이르며 그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급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에어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에어택시 도입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아시아 모기업인 캐피털 A그룹의 최고 경영자 토니 페르난데스는 최근 동남아시아 최초로 에어택시 사업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캐피털 A그룹은 이와 관련해서 아일랜드 항공기 임대사인 아볼론과 수직 이착륙기 VX4 100대를 임차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VX4는 영국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는 전기 수직 이착륙 기로 2024년 유럽연합항공안전국의 공식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전기를 동력원으로 활용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헬리콥터보다 소음과 진동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조종사 한 명이 승객 4명을 태우고 시속 322km 속도로 161km 이상 비행이 가능합니다. VX4를 이용하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시내까지 17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어아시아는 2025년부터 자사앱을 통해 에어택시 예약이 가능하며 항공당국의 허가가 빠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동남아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에서는 에어택시 사업의 각축전이 예상되는데요. 독일과 브라질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동남아 각국과 손잡고 에어택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동남아시아 도시들에서 에어택시가 시민들의 새로운 발이 되어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계도시동향 원문을 클릭해 주세요.